그러니까 사실 너무 와이프한테 네. 재미있게 얘기한 걸지도 모르지만 그쵸. 그게 남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사실 입만 보이는 분들 중에서 네네네. 예쁜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럼요. 김현주 씨도 계시고요. 이효리 씨, 이효리 씨. 원빈 씨. 원빈 씨도 그래요? 예. 네. 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오지연 씨 계시고. 박진현 씨. 네, 아, 박지선 씨 계시고. 네. 다 멋진 분들이시네요. 그럼요. 네. 네. 9825님, 오빠 군대 갈때 머리 깎은 거 진짜 안 어울린다고 다른 소리만 하다가 오빠 가고 밤새 울었어요. 이게 가고 나면 후회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그냥 뭐 빈말이라도 예. 네, 좋은 말, 따뜻한 말 해주는 게 좋아요. 있을 때요. 그렇죠. 박 PD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어차피 연락 계속 안 하실 건가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 농담입니다. 아. 0236님, 아빠 보고 늙었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빠가 화장품을 쓰세요. 상처받으셨나 봐요.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가 있는 게, 아버님께서 이제 본인 관리를 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0236님께서 이 말씀, 얘기를 안 했다면, 네. 그냥 그렇게 관리를 안 하셨을 텐데, 아빠 늙었어, 라고 그말 한마디에, 아, 우리 딸이 내가 좀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면 좋겠지? 그런 마음에 또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좋은 거죠. 예. 예, 네, 그런 생각, 뭐, 이걸 가지고 상처를 그렇게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좀 다행이겠네요. 네. 그 저한테 늙었다고 네. 하지 마세요. 화장품 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저도. 맞아. 근데 저도, 그래, 그렇다. 왜냐면, 저도 멤버들이 발냄새 난다고 많이 놀려서, 그래서 이 족욕 용품들 많이 썼거든요. 뭐랄까, 네. 그거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웃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옆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네. 감사해하세요. 이 노래는 네. 은혁 씨를 비롯해 네. 김영욱 씨의 와이프 분, 네. 그리고 원빈 씨, 이효리 박지선 씨, 씨, 이효리 씨, 오지연 오지은 씨, 씨. 많은 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네. 왁스의 웃는 사람 다 이뻐.
왁스의 노래였습니다. 웃는 사람 다이퍼. 이 노래는 리메이크 곡이었죠? 네. 그 김성우 씨 원곡. 네. 찬바람이 맞죠? 아, 그건 아니구나. 네. 원곡은 김성우의 회상. 아, 회상을 부른 김성우의. 네. 웃는 여자 다이퍼. 웃는 여자 다이퍼. 예. 네. 그 곡이 원곡이었고요. 오늘 주제문자 보내주신 0236님, 1271님 두 분께는 소설책을 드립니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성함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우리 5548님께서 내일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예요. 1등 하면 장학금 준대요. 길을 주세요. 아, 네. 마라톤은 몇 킬로미터, 아 5킬로미터 하려나? 글쎄요. 페이스를 잘하시기 바랄게요. 네, 너무 무리해서 달리지 마시고요. 네. 8470님께서 새내기 수의사입니다. 멋진 선생님이란 호칭을 듣고 싶은데 오늘도 간호사 언니란 말을 듣고 소심하게 상처받는 요즘입니다. 뭐 간호사 언니란 말 듣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세요? 네. 뭐 호칭이야 불러주는 사람의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에, 아 병원에 여자가 있으면 간호사인 줄 안 의사이신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의사 가운을 입으시던가 아니면 네. 여기다 팻말로 뭐뭐뭐 의사. 그렇죠. 네. 그런 걸 모르면은 보통의 편견이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의 생각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 9519님께서 꽃 같은 나이에 우리 가슴에 묻힌 희생자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너무나 저희도 가슴이 아프고요. 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이 모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뭐 이 가족분들과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네. 정말 항상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족 여러분들, 유족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참 많이 힘드실 텐데 기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유가족분들 힘내시고요. 네. 오늘 끝곡은요. 우리 0601님께서 신청곡 켈리 클락슨의 Already Gone 틀어주세요.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